마치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마림바를 연주합니다. 이 로봇은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시몬. 사람과 즉흥 협연도 가능한 연주 실력의 이 로봇은 12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평단의 반응은 냉담했죠.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즈에서는 시몬의 연주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로봇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로봇 아트의 창시자 앤드류 콘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평론가들의 정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감상자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느냐에 달렸다. 과연 여러분이 정의하는 싸이 아트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싸이 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로봇을 활용하고 미래 공연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열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